지원뉴스에서는 이번 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 쓸개가 거래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 현장을 취재한 박성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사흘 동안 저희가 멧돼지 불법 밀렵 거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요즘 같은 때 이런 밀렵 밀거래가 성행하는 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육 중인 멧돼지 쓸개는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 쓸개는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포장급까지 합하면 수입이 꽤 짭짤합니다. 게다가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려면 절차가 있어 매우 까다로운데 지금은 돼지열병 때문에 정식 허가를 받고 포획 활동에 나서고 있어 밀렵꾼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기회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뭔가 판매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판매 업자도 실제로 만나보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취재진이 한 달여간의 잠입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쓸개 유통망은 전국 규모였습니다. 예. 냉동 상태의 쓸개뿐만 아니라 갓 잡은 쓸개도 구해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인 만큼 포획단대가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라 조직적인 거래가 가능했던 겁니다. 포획한 개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밀렵 밀거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도내 접경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쓰개가 유통되면서 방역망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높고 밀렵꾼의 매개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제 정부도 대책을 내놨지만은 다소 좀 늦은 감도 있고요. 딱 떨어지는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는 어제 밀렵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가 소비를 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국회는 야생 생물을 판매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